몇 가지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이 월성 예.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 2019년에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누출됐다는 걸 알게 된 건데 네. 이미 2017년, 18년서부터 세고 있었다는 거가 맞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탈핵신문이라고 예. 이쪽에 이제 탈핵 뭐 핵발전소 중 일종의 전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탈핵 신문에서 이제 최근에 보도한 걸 보면 예. 그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 월성 3호기 건물 밑에서 예. 71만 3천 베크렐 엄청 높은 수치죠. 71만 예. 3천 베크렐이 리터당 71만 3천 베크렐이 발견됐다. 예. 삼중수소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언론 보도를 타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예. 탈핵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그 핵발전소라는 게 이제 터빈이 있는 건물이 있고 예. 그 옆에 이제 쓰고 난 핵연료봉이죠. 사용 후 그렇죠. 핵연료라고 하는데 예. 그 쓰고 난 핵연료봉이 있는 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건물 지하에서는 7년 이상 이게 예, 지하수에 유출이 되어 왔다라는 게 이제 탈핵신문에서 이번에 보도한 겁니다. 7년이요? 예, 7년 이상 유출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 유출 원인이 뭐냐면은 2011년에 왜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안전 보강을 한다면서 예. 어떤 설비를 하나 추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 일종의 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건물 지하에는 일종의 그 차수막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이게 그 일종의 건물에서 방사능이 샜을 때 예. 그 건물 밑에서 이제 한 번 더 막아주는 차수막이 있는데 예. 그 차수막에 구멍을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보강공사를 하면서? 예,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2011년에 발생한 거니까 그 직후에 이제 그 원전 핵발전소 안전성을 보강한다고 하면서 이제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일종의 그 건물 지하에 있는 차수막을 구멍을 뚫어버린 거죠. 7년간이나 그러니까 샜다는 거예요, 지금? 7년 그럼. 이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번에 그 월성 3호기 터빈이 있는 건물 지하에 발견된 것 외에도 예. 지금 사용 후 핵연료 건물 그 저장 건물이 월성 1, 2, 3, 4호기 옆에 이렇게 쭉 4개가 있는데 예. 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건물 지하에서도 이 고농도의 그 삼중수소가 다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그 이쪽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건물 지하수에 이렇게 많이 발견된다는 건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게 누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너무 충격인데요. 자, 하나하나 이 충격적인 네네. 상황을 점검을 해보자면 이 지금 현재 월성 1호기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네네. 그렇죠.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구 연안이 다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7천억이 넘게 들여가지고 이걸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수명 연장을 했죠. 예, 예. 했는데 수명 연장을 위해서 보수공사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수명 연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 예. 이런 판결이 났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수명 연장했다가 다시 연구 정지를 시킨 거죠. 그런데 수명 연장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네. 계속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1년 내내 가동된 해가 한 해도 없어요. 네네. 계속 뭐 문제 생기고 문제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를 잡았다 그러고 다시 하고 잡았다 하고 다시 하고 이랬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네. 법원 판결이 나는 바람에 연구 정지가 됐는데 지금 네. 현재 3호기, 4호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구 연안이 남아있는 그런 원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발전소 건물 지하에서도 그 고농도의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고 검출이 네.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건물 지하에서도 발견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예, 네. 실제로 이 월성 원전은 1, 2, 3, 4호기 다 망라하고 전부 그 밑에 그 그렇습니다. 부지들이 전부 다 오염됐다고 보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지금 지하수에서 이렇게 검출이 광범위하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토양 오염도 조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지하수가 오염됐다면 이게 또, 건물이나 이, 그 핵발전소에 있는 장비들에도 이게 스며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한수원 그렇죠.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네, 뭐늘 문제가 없다고 하죠. 그 왜냐하면 한수원은 뭐 결국에는 이 노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잖아요. 예. 그뭐 사고 친 사람이 사고 쳤다고 말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수원이 문제가 없다는 건뭐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사실은 이런 상태가 발견이 됐다면 진작에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뒤늦게, 예.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문제가 이게 지적이 된 것이 이제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이 그렇습니다. 보도가 나온 거예요. 포항 MBC서부터. 근데 이 네네. 보고서가 2019년에 작성돼 있었고, 네네. 2019년에 작성되었다면 그걸 주민들이라든가 최소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알렸어야 되는데 다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71만 3천 베크렐이라는 이 엄청난 수치가 나온 게 2019년 4월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즉시 알렸어야 되는 거죠. 예. 그 한수원에서는 뭐 이게 발전소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내부에서 유출됐으면 외부로도 유출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럼요. 빨리, 예, 빨리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그 핵발전소 부지 경계선 쪽에 이렇게 우물처럼 파가지고 예. 방사능을 측정하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도 지금 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 8배 정도 되는 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부지 경계선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은 뭐, 광범위하게 지금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니, 이거는 저 뭐야, 예전에 그 미군 부대에서 그 벙커시유 저 누출돼가지고 우리가 욕했던 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엄청난 오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성 1, 2, 3, 4, 5기 자체가, 전체가 다 문제인데다가, 여기가 이제 중수로라고 해가지고, 예. 사용을 해결료가 많이 나오는 기종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용 해결료는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벌써 이렇게 막 새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오랫동안 이건,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네. 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지금은, 예. 벌써부터 이건 심각한. 벌써, 네, 지금 임시 저장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문제가 심하다는 건, 사실은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거의 헬게이트가 열린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건물이라는 건 오래되면 당연히 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예, 그리고 그걸 밑에 뭐, PVC로 차수막을 설치해 놓은 건데, 그것도 당연히 체일 수 있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진작에, 이게 셀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걸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뭐 당연히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야기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오히려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 포인트는 저는 뭐 잘못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를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네, 그리고 경제성 부분은 사실 그거는 사실 정책적인 판단 영역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렇죠. 그뭐 경제성이라는 건뭐 아시는 것처럼 뭐 변수를 조작해도 이 경제성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1차적인 건 안전성 문제인데 예. 그 부분을 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졌다는 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이자들은 지금 보세요. 만약 7년 전서부터 샌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정말 직권남용입니다. 뭐, 국민들에게 예. 투명하게 알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도 거기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공사를 임의로 하다가 차수막을 갖다 뚫는 그런 실수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규제기관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는데,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요번에 오늘 보니까 이제 환경운동 단체들이 다시 한번 이걸 예. 민관 합동 조사를 하자. 예. 지금 관에서만 조사해서는 믿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그렇죠.
논평을 냈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저는 뭐그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다당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민간이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재도 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책이 진짜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건지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에서 저는 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MBC의 보도에 의하면은 사실상 어디서 새 나온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왔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핵발전소 건물들 지하에서 발견된 건데, 그 건물을 핵발전소를 다 멈추고 건물을 다 이렇게 밑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는 거죠. 아니 무슨 깡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사실 자기네들은 지금 위험하다고 네. 자기네들은 뭐 옷만 잘 입고 있으면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월성 1호기만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2, 3, 4호기의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인을 조사하려면 사실 2, 3, 4호기도 멈춘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그런 논의가 지금 필요한데, 뭐 계속 맞습니다. 월성 1호기 가지고 하는 게 이미 뭐 연구 정지 결정이 난 상태에서 굉장히 저는 좀 뭐랄까, 정말 퇴행적인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그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 안전 문제가 제일 시급하지 않나,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국가기관들이 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요, 지금 보면은 참 참담한 게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월성 원전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전부 수사 물타기 2019년 자료를 이제서야 왜? 그리고 뭐 멸치 1g 수준 이런 기사로 다 뒤덮었고요. 심지어는 문화일보 같은 그런 그 우익 신문에서는 지금 정부가 수사 방해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 이따위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뭐 보십니까?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뭐 안전에 대한 뭐 일의 고려도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저도 오늘 기사들 보면서 이게 마치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났을 때 당시 소련 정부가 안전하다 문제 없다 그들하고 똑같은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들이 뭐 빨갱이 같아 진짜. 예, 사고가 난게 아니고 사기가 난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고. 사고에 준하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마치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났을 때도 소련 정부가 뭐,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대피도 늦게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폭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뭐, 일부 뭐, 사이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언론의 행태를 보면, 저는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소련의 그 관료들? 그 관료들이라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저 정용훈 교수라고 하는 이 작자 도대체 네. 사방에서 이 작자의 그 주장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게요. 1년 동안 그 누적이 되었던 게 71만 배럴 저 베크렐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나눠 보면은 멸치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방사능 정도다. 멸치 1g 안에 들어가 있는 방사능 정도를 갖다가 매일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원자력공학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의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후쿠시마에 공학 가서 하는 살아도 사람이. 된대요. 심지어. 아니, 이건 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났는데 뭐, 공학자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예? 그 코로나 사태 났을 때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게 누굽니까? 다 의학자들, 그렇죠. 질병청이죠, 전공한 특히. 사람들이죠. 사실은 지금도 만약에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하려면 의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섭취해도 괜찮은 거냐. 그 의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간이 이거는 다알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고 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나는데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인용 보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왜 무슨 공학한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안전하다 아니다. 이 당연히 사람은 원자력 공학한 사람은 자기 밥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문가 이야기라고 인용 보도하는 이건 언론이 참 한심한 거죠. 이해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네. 이 사람 보니까 수많은 원자력 그 발전소 관련돼 있는 그런 세미나니 뭐 이런 데 돈 받고 가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고 거기서도 그 원자력 산업계가 원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그러면서 원자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원자력계는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건 예. 그거는 원자력 공학 한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그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은 우리가 처음으로 또 그 선거 이번 그 보궐선거 관련한 특집 프로그램을 런칭을 합니다. 내일 런칭을 하는데 그때도 좀 잠깐이라도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였습니다.